냉장고 파먹기로 생활비를 줄였다는 천연아 주부. 어서오세요. 식비가 너무 많이 나오고 그러던 차에 맹파를 알게 되고 이제 시작한 지 2달 정도 된 것 같아요. 늘 예산을 초과하던 식비 때문에 걱정이 많았다는데요. 부모님이 보내주신 음식과 온갖 식재료들로 냉장고는 꽉 차 있었지만 항상 먹을 게 없어 고민이었던 찰나 우연히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냉장고 파먹기. 깔끔하네. 과도한 식비 지출도 줄이고 냉장고도 정리할 겸 시작한 냉파로 두 달 만에 놀랄만한 효과를 봤다는데요. 예전에는 2, 3일에 한 번 시장을 봤는데 냉파를 시작하고부터는 2주 정도나 장을 안 본 것 같아요. 벌써 냉장고 파먹기를 할 때는 이렇게 냉장고 속에 있는 재료를 미리 파악하고 있는 게 중요해요. 사용한 건 X표를 치면서 뭘 사용했고 뭐가 없고 뭐가 남았는지까지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. 냉파 실력을 보여주겠다는 천연아 주부. 찬밥 처리의 제격인 밥전부터 만들어 볼 텐데요. 양파나 파프리카 같은 잣두리 채소를 다지고 가진 재료로 반죽한 뒤 노릇노릇 구워내기만 하면 밥전 완성입니다. 다음은 떡피자인데요. 냉동실 한자리를 차지하고 있던 애물단지 애매하게 남은 떡국덩을 활용한 요리인데요. 남은 채소와 시판되는 스파게티 소스를 활용하면 아이들 간식으로 좋은 떡피자를 손쉽게 만들 수 있다고 하네요. 떡피자도 완성됐습니다. 냉파를 실천하고부터는 식단을 생각하게 되고 꼭 필요한 것들만 구매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. 뭐 습관적으로 외식하고 장 보고 많이 나올 때는 180? 뭐 200도 나왔는데 지금은 정말 많이 줄어서 20만 원 정도? 장 보는 것도 이제 한 달에 두 번 정도로 체계적으로 바뀐 것 같아요. 식비 줄여주는 알뜰 살림법 냉장고 파먹기 오늘부터 시작해보시죠. 냉파! KBS